대한민국 1%만의 매치플레이. 격이 다른 진짜 승부가 시작된다. 2023 벤제페 클럽 챔피언십. 더 화끈하고 더 다이내믹한 완전 업그레이드된 챔피언들의 실력. 2023년 새로운 챔피언의 탄생. 지금 시작합니다. 왕좌에 오르기 위한 최정상 골퍼들의 특급 매치. 그린 위에 각본 없는 드라마. 2023 벤제페 클럽 챔피언십. 오늘 16강의 8경기, 곧 16강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한양 컨트리클럽의 정현호 챔피언과 크리스탈밸리 컨트리클럽의 박준철 챔피언입니다. 이 선수의 특기는 초긍정 스마일입니다. 아주 약간은 포커페이스인데요. 이 상대방 선수의 플레이에 아주 극찬을 해주고 예. 항상 웃는 낯으로 플레이를 하지만 또 본인의 게임에는 굉장히 집중을 하는 예. 어떻게 보면 상대의 멘탈을 좀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이에 맞설 박준철 챔피언은 2021년 벤제프 클럽 챔피언십의 우승자이기 때문에 글쎄요. 정현호 챔피언의 이런 여유 있는 그런 흐름에 좀 자신의 리듬을 뺏기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고요. 두 시즌 만에 타이틀을 되찾으러 오늘 돌아왔기 때문에 이 16강 무대에서 박준철 챔피언이 2년 전 챔피언다운 면모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두 선수 다 플레이 스타일도 약간 비슷하고 네. 또 매너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두 선수 간의 또 대결은 아주 또 흥미진진한데요. 네. 나름 또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8강전으로 갈 수 있는 티켓 단 한 장입니다. 두 챔피언 가운데 어떤 선수가 8강으로 진출할지 지금부터 16강전 마지막 경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3 벤제프 클럽 챔피언십. 벤제프가 주최하고 한국 미드아마추어 골프연맹이 주관을 합니다. 18월 매치플레이 오늘 이 경기는 16강전의 마지막 경기다 보니까 정현호 챔피언과 박준철 챔피언 어떤 챔피언이 올라갈지 기대가 됩니다. 네, 대회가 열리고 있는 천룡 컨트리클럽. 청룡과 흑룡 코스에서 열리는데요. 항상 그 버디와 보기 이상의 스코어들이 많이 공존하는 아주 재밌는 코스입니다. 네. 자, 드디어 오늘 이 경기를 끝으로 8강의 대진은 완성이 됩니다. 과연 마지막 주인공은 누가 될지. 강권호, 허찬구, 정동혁, 조영래, 박진환, 김봉희, 문지선에 이어서 오늘 정현호 챔피언과 박준철 챔피언 간의 단 한 명의 챔피언만이 8강 무대로 초대를 받습니다. 지난 시즌의 챔피언이었던 박준철 챔피언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아주 그 탄탄한 경기력을 가지고 있고 그 플레이하는 스타일이 굉장히 그 코스 매니지먼트를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어디를 보고 치실 거예요? 공 보고 칠 거예요. 자, 다만 이번 16강전 경기가 펼쳐지는 내내 이 궂은 날씨 속에서 대회가 진행되다 보니까 플레이하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여간 또 까다로운 게 아니거든요. 네, 특히 이렇게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옷이 조금 젖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럴 땐 사실 좀 체구가 큰 선수가 오히려 좀 불리하긴 합니다. 그렇군요. 한양 컨트리 클럽 정현호 챔피언입니다. 굿샷. 감사합니다. 안정된 스윙을 보여주고 또 정현호 챔피언은 이렇게 비가 오는 와중에도 골프글러브를 끼지 않고 있어요. 네. 그만큼 손의 감각을 중요시하는 건데요. 이어서 박준철 챔피언. 굿샷. 전혀 무리하지 않은 고맙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스윙이죠. 2021 시즌 챔피언이 될 당시에도 상당히 좋은 피지컬을 갖고 있지만 굉장히 부드러운 스윙을 보여주는 박준철 챔피언입니다. 지금 첫 번째 페어웨이와 두 번째 페어웨이 아주 그 좁은 공간 사이에 페어웨이가 하나 있는데 예. 거기를 아주 공략을 했네요. 정확합니다. 63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체력적으로 솔직히 조금 딸립니다.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도전해본다는 마음에서 특히 정환 챔프 같은 경우 자기 기록을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저도 그렇게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에서 미드아마 시합 계속 나오고 벤제프 시합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밑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담은 제가 봤을 때는 박준철 선수가 더 가지지 않을까. 어차피 거리는 밀릴 거고 정교한 샷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즐기고 가겠습니다.
올해 나이가 63인데 얼굴 표정과 기본적인 느낌을 보면 43이에요. 그렇죠. 예. 몸 관리도 아주 잘했고요. 거기까지는 거기까지 230 그렇죠, 정도 그렇죠, 200, 오케이 오케이. 아. 그쪽에다 치면 되겠죠. 네. 그쪽에다가 일단 오른쪽으로. 아, 오히려 상대방인 박준철 챔피언이 더 부담을 느낄 것이다. 네. 끊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예, 끊어가는 것을 택한 박준철 챔피언이었고 유틸리티 클럽 세컨샷입니다. 사실 전국에서 내노라하는 선수들이 참가를 하는 벤제프 클럽 챔피언십에서 16강전에 오른다는 것 자체도 꾸준히 계속 오른다는 것 자체도 굉장한 실력이에요. 그럼요. 아이언을 택한 박준철 챔피언, 5번 아이언. 티샷, 세컨샷 아주 그 무리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깔끔한 스윙을 보여줍니다. 네. 두 선수 나란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선수들 걸어갈 때 보면 아주 그 페어웨이가 질척질척한 소리가 그렇죠. 날 정도로 지금 수분이 상당히 많아요. 예. 자, 남은 거리를 확인하는 중입니다. 60도 웨지인데요. 고, 나이스. 방향이 오, 틀린다. 기대 오른쪽. 방향이 틀려. 아, 불과 한 2m 정도 우측으로 갔는데 네. 방향이 틀렸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아주 정교합니다. 58도 웨지의 굿샷. 박준철 챔피언. 어우, 좋다. 붙었다. 붙었어. 와, 굿샷. 고맙습니다. 그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네요. 오늘의 평상시보다는 볼 위치를 조금 우측 발이 났겠죠. 네. 일단 확실하게 볼 먼저 맞히고 다운 블로로 만들어 치는 박준철 챔피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으로 한 컵 정도 오면 되겠어요? 아, 조금 전에도 상대방의 굿샷이 나오자 칭찬이 정도. 끊이지 않았던 정현호 챔피언이었습니다. 약간 내림. 내리마. 근데 그 샷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그 샷에 대한 칭찬을 하는 게 우측으로? 전혀 가식적으로 느껴지지가 아, 않을 정도로 정말 아주 매너가 아주 출중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약간은 내리막이지만은 오늘 젖어 있는 잔디예요. 네. 조금 견고하게 쳐줘야 되는 퍼십니다. 바디 팟. 와, 정확하네요. 정현호 챔피언 버디로 출발합니다. 항상 저 정도 차이가 나는 거리에서 뒤에서 먼저 넣으면은 네. 다른 선수에게 굉장히 그 프레셔를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훅 브레이크를 정확하게 읽어내면서 홀의 가운데로 빨려 들어가는군요. 조금 더 긴 거리에서 성공한 상대방. 그렇다면 박준철 챔피언은 어떨까요? 이격을 당했는데요. 너무 많이 봤나 보다. 자, 첫 홀에서 다른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플레이가 곧 매치 플레이만의 묘미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예, 이번엔 2년 전 챔피언 박준철 챔피언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 별 두 개 달려고 예, 아마 욕심을 좀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6강에서 아쉬운 고배를 하게 됐는데요. 아직도 이제 부담을 떨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을 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그리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코스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고 그리고 또 연륜과 또 경험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정현호 챔피언님은 쉬운 상대는 아니라고 예, 생각이 들고요. 산 넘어 산이지만 한 게임 한 게임 최선을 다하다 보면 좋은 결과 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2년 전 챔피언이 된 뒤에 바로 지난 시즌 밝힌 것처럼
타이틀 방어를 위해서 욕심을 내다 보니까 지난 시즌엔 결국 예선전 10위에 그쳤던 박준철 챔피언이었습니다. 파4 3번 홀 그린 근처에서의 플레이인데요. 와, 정확하군요. 칩이 버들하네요. 예. 아프로치로 집어넣어버리니까 어이구. 자, 이제 서로 한 방씩 주고받았어요. 3번 홀 기세에 이어서 4번 홀. 또 한 번의 버디 기회였는데 이번엔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는 항상 이제 빠른 그림만 생각하고 있어서 좀 나이 보는 것도 좀 힘들고 처음 또 이렇게 그린이 느린 상태에서 이제 시합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답이 없습니다. 고덕호 말씀대로 오늘 그린, 페어웨이 모두 젖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상당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파를 기록하고 있는 정현호 챔피언. 아슬아슬했어요. 거의 그래도 기대를 마치는 퍼스를 아주 네. 과감하게 잘 만들어갔습니다. 박준철 챔프는 그 공을 살살 치고 저는 죽어라고 세게 치니까 거의 조금 뭐 뒤지는 정도니까 해볼만 합니다. 저는 장갑을 안 끼니까요. 그립이 미끄러워져서 비 오는 날은 아주 힘들어 하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오지 않으니까 버티고 있는데 더 오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립이 미끄러지면 정말 답이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비 오는 날은 보통 하피 가죽에 장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네. 특히 6번 홀 같은 경우 드라이버를 조금 강하게 쳐야 되는 홀들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승부는 원점인 가운데 파5 6번 홀로 왔습니다. 굿샷. 박준철 챔피언은 뭐 전혀 무리하는 스윙이 아니네요. 네. 특히 파5인데도 지금 약간 카트도로 옆쪽으로 가는 조금 우측으로 가긴 했는데 지금 보니까 더 맞는 거예요? 전혀 세게 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너무 안 나가다 보니까 좀 멋쩍어 했어요. 그런데 체격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럼요. 상체 턴과 그리고 하체 골반 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최근 들어서 처음에 봤던 박준철 챔피언보다는 네. 지금 그래도 하체를 조금 더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어서 정현호 챔피언입니다. 정현호 챔피언은 진짜 온몸을 다 써서 스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잘못 쳤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쪽으로 치면은 두 번째 볼날이 이번에 완전히 잘못 쳤다. 정현호 챔피언이 투원을 한번 노렸었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호리호리한 체형이지만은 예. 장타력도 있어요. 사실 이 6번 홀 같은 경우는 투원을 하려면 이 보이는 오른쪽 카트도로 쪽으로 와야 되거든요. 네, 저 두 번째 벙커를 넘겨야죠. 맞습니다. 고구마 쳐도 되지 않을까? 유틸 주세요. 참 골프채가 이름도 다양합니다. 그렇죠. 고구마. 유틸리티 클럽입니다. 괜찮지? 네, 아무래도 그 러프에서 공을 손쉽게 띄우기에는 유틸리티 고구마가 아주 좋죠. 그렇죠. 이 박준철 챔피언 실제로 옆에 서 있으면 체격이 키가 정말 크거든요. 네. 예. 같은 유틸리티 클럽의 정현호 챔피언. 야, 뒷땅성 맞아버리네. 조금 두껍게 맞은 듯한데 네. 나쁘지는 않습니다. 결과는 100m 남았겠다. 두 선수 모두 페어웨이 오른쪽이고요. 기대는 오늘 앞핀입니다. 정현호 선수의 세 번째 샷. 크다. 커. 너무 잘 맞아버렸다. 너무 잘 맞았나요? 너무 잘 맞아버렸다. 약간 뒤쪽에 떨어지는 네. 공이에요. 나이스 온. 한 4, 5미터 정도 지나간 것 같은데요. 네. 아주 그렇게 나쁜 샷은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어드레스 자세도 상당히 좋고 백스윙 그리고 다운스윙 때 이 리듬감이 상당히 좋아요. 네. 온몸을 다 쓰다 보니까 피니시 때 약간 좀 철커덕하는 느낌에 예. 좀 힘이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신체를 고려한다 그러면 아주 좋은 스윙입니다. 그렇죠. 이어서 박준철 선수입니다. 조금 짧은 클럽으로 강하게 쳤는데. 아니 근데 물이 있어서 그런가 봐. 조금 두껍게 맞았어요. 네. 아니 거리는 딱 괜찮은 것 같았는데 바람이 좀 있었나? 웨지 스윙 치고는 이번에 굉장히 강하게 친 스윙입니다. 로프트 각이 좀 있는 58도 웨지다 보니까 상당한 탄도가 나왔습니다. 자, 박준철 챔피언은 저 위치에서 다시 한번 취핀을 노릴 것 같은데요. 굿샷. 예. 좋다. 오른쪽 경사면을 따라 고맙습니다. 멈추는군요. 컨시드 파를 기록합니다. 안 흐르네. 내리막, 내리막이 얼마나 되냐. 아, 이 거리는 정연호 챔피언의 한 방이 나오는 거리거든요. 내리막에 약간 슬라이스 브레이크로 보여지는데. 네. 위협적이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보니까 박준철 챔피언도 지켜보는 내내 좀 조마조마하면서 지켜봤습니다. 이 두 선수 다 퍼팅 부분에서도 상당히 아주 좋은 터치감을 네.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렇죠. 세컨 서드샷을 잘못 친 거야. 투원을 노리면서 출발하긴 했습니다만 모두 파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162m의 파3 7번 홀입니다. 네, 핀 포지션이 그린 중앙 약간 왼쪽인데요. 네. 선수들이 에임하는 곳은 거의 핀 중앙 쪽을 볼 거예요. 그렇죠. 자, 비는 추적추적 내리고 있고 아,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한 화면인데요. 6번 아이언. 굿샷. 네, 핀보다 약간 왼쪽. 좋습니다. 네. 기대 왼쪽. 왼쪽 당겨지는 게 저렇게 쳐. 쳐요? 오르막이야? 조금 전에 그 장면은 스윙도 그렇고 예. 아주 예. 뭐 그 화면에 잘 그림의 그림 같은 스윙까지도 그렇죠. 보여줬어요. 예. 그림 속에 또 멋진 그림이었어요. 끝까지 보고. 이번에 정연호 챔피언입니다. 7번 아이언. 나이스. 오, 예. 좋아요. 아쉽게도 살짝 지나가면서 박준철 챔피언은 지금 두 공이 부딪힌 게 아닌가 예. 얘기할 정도로 두 선수가 거의 비슷한 위치에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키스가 날 뻔한 상황이긴 했는데요. 비슷한 곳으로 보냈습니다. 지금 떨어지는 빗줄기를 보시면은 더 내리고 있거든요. 옆 라인 내리막이죠? 평지로 옆라인만 그렇죠. 거의 네. 지금 비가 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마운틴 브레이크를 감안한다 그러면 그렇게 아주 내리막은 거의 안 봐도 되는 상황이고요. 네. 슬라이스 브레이크입니다. 내리막에 오른쪽으로 휘는 브레이크. 버디 팟. 좋다. 오, 들어갑니다. 정연호 버디. 야, 이 정연호 챔피언 보면은 참 이 부드러움 속에 날카로움이 있습니다. 네. 와, 그 한 방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죠. 네. 특히 모든 퍼팅 라인 중에서 저렇게 약간 내리막을 타고 가는 슬라이스 브레이크가 가장 어렵잖아요. 예. 정확했습니다. 결과를 확인한 정연호 챔피언. 네, 힘들고 있는데 워낙 쇼게임 좋으셔가지고요. 퍼터도 좋으시고 참 힘들게 치고 있어요. 네, 그 힘듦 속에서 이번 버디. 아, 반드시 나와야 하는 부담이 따르는데요. 아, 간발의 차로 지나가는군요. 저 수가 없다. 당했죠. 네. 아무래도 그 꼭 같이 넣어야 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조금 강하게 스트로크가 됐습니다. 약간 1번 홀 컨트롤 C, 컨트롤 V 느낌이었어요. 예. 예.
정현호 챔피언이 원업으로 앞서가는 가운데 8번 홀 그린에 와 있습니다.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여기에서의 파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백스윙부터 약간 휘청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뭔가 임팩이 될 때 클럽 페이스가 약간 퍼터 페이스가 닫혀 맞았는데 짧은 퍼스를 놓쳤네요. 그러다 보니까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온 가운데 파4 9번 홀 정현호 선수의 세컨샷. 이 9번 홀 아주 긴 파4에서 또 완벽한 버디 찬스를 만듭니다. 예, 조금 전 파세이브 놓쳤던 비슷한 거리가 남아있는 버디 기회. 이어서 박준철 챔피언의 세컨샷. 이 샷도 좋았어요. 네. 경사를 타고 내려오는데요. 그렇죠. 이야, 이 두 선수 아주 뭐 장군 몽군입니다. 예. 조금 더 긴 거리에서 버디 컷. 나이스. 오케이. 고맙습니다. 아, 지금 버디는 굉장히 아깝네요. 컨시드 파. 조금 전 홀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을지. 아니 정현호 챔피언 이렇게 플레이하는 거 저 처음 보거든요. 아니 지금 아니 그렇게 왜 안 들어가? 임팩트가 되면서 고개가 돌아갔어요. 네. 몸이 돌아갔습니다. 내가 풀은 괜찮았는데 나 들어갔다고 한데. 저렇게 헤드가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상체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네. 아 정현호 챔피언 이번엔 좀 임팩트가 되면서 거의 고개가 동시에 돌아갔습니다. 저러면 퍼터 페이스 잘 열려요. 예. 거기에다가 어깨도 같이 따라가는군요. 네. 네. 파포 10번 홀. 파퍼. 저희가 슈퍼 슬로우로 한번 이 화면을 잡아봤는데요. 야, 이 짧은 거리에서 이제부터 정현호 챔피언의 양쪽 발목이 잡히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긴 퍼들보다 오히려 네. 짧은 퍼에서 지금 퍼팅 난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원업으로 앞서가는 박준철 챔피언. 이렇게 되면 두 선수들 정말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네, 오늘 그 아이고, 본인들이 평상시에 알던 이 천룡 컨트리 클럽의 그린 스피드가 아니에요. 네. 많이 젖어 있다 보니까 이 쇼퍼들에서 지금 승부가 갈리네요. 그렇습니다. 와, 오늘 갑자기 중반부쯤 왔을 때 엄청난 변수가 생겼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쇼퍼에서 계속 승부가 갈리고 있는데 예. 이 두 선수의 매치는 와, 11번까지 끝났는데 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과연 이 남아있는 7개 홀에서 어떤 역사가 펼쳐질까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2023 벤자프 클럽 챔피언십 구덕화의 소리연과 함께하고 있고요. 저는 아나운서 윤성호입니다. 오늘 16강의 마지막 경기 한양 컨트리클럽의 정현호 챔피언 크리스탈밸리 컨트리클럽의 박준철 챔피언이 대격돌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천룡 컨트리클럽은 이 베테랑 챔피언들에게도 쉽게 짧은 거리에 버디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두 선수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플레이 스타일도 굉장히 비슷하고 네. 아주 차분하게 공략을 잘 하는 선수인데요. 결국에는 이런 아주 짧은 퍼트 고개가 돌아가게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아주 짧은 퍼트이에요. 아니 그렇게 5m 이상 되는 버디는 성공하다가도 한 2m 이내에 들어왔을 때 몇 번째 빼고 있는 정현호 챔피언이었습니다. 12번 홀. 다양한 가운데서 이렇게 되면은 최대한 가까이 붙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죠. 정현호 선수의 세 번째 샷. 와, 완벽하네요. 뭐 요즘 표현으로 갓벽하다고들 하는데 그런 샷이었어요. 박준철 선수죠? 네,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 약간 왼쪽으로 당겨지긴 했지만은 할 수 없이 주워들면서 뭐, 예, 컨시드를 줄 수밖에 없는 거리예요. 컨시드 버디. 자, 다시 기분 좋은 버디를 기록한 정현호 챔피언. 아, 그렇죠. 이번 버디 놓치면서 원다운 박준철 챔피언입니다. 맞아야 돼.
이 은근히 나이가 있어. 우리가 막 빠를 때만 시합을 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안 나가는 게 그 이제 세팅이 거기다 돼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죠. 집에 갈 때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나아지겠죠. 뭐. 극복해야죠. 화이팅! 날카롭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한 3, 4년 이렇게 정한철 부지한테 많이 배웠어요. 같이 공 치면서 실력이 지금이 최고 잘 치는 것 같아요. 퍼팅이 좀 안 좋을 뿐이죠. 누가 이기든 18번홀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NJF 클럽 챔피언십의 본선 무대라고 하면 이 정도의 경기는 나와야죠. 네, 맞습니다. 예. 14번 홀이 파4 366m의 홀인데요. 아, 티샷이 역시 관건입니다. 네. 왼쪽에 살짝 파여있는, 깊게 파여있는 저 벙커를 꼭 피해야 되고 그렇다고 안전하게 우측으로 치다 보면 카트 도로가 있고 또 오른쪽에 아르바운스가 있습니다. 굉장히 좁게 플레이되는 홀인데요. 이 화면은 저희가 날씨가 좋을 때 헬리캠으로 미리 찍어놓은 화면인데 보시다시피 오늘은 워낙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고 코스의 컨디션 두 베테랑 챔피언들에게도 굉장히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정현호 선수의 티샷. 아, 공 진짜 너무 안 간다. 런도 없어요. 아무래도 그 공에 런도 없고 그리고 습도가 많이 낀 날씨에는 공의 네. 캐리도 조금 짧아집니다. 그렇죠. 그만큼 비행하는 볼에게는 더 강한 저항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이번에 박준철 선수입니다. 위험한데요? 이게 페이드가 났는데. 왜 왔어요? 괜찮대요? 다행히도 바운스는 앞쪽으로 난 것 같긴 한데요. 네. 와, 천만다행이네요. 박준철 선수 이번에 스윙을 보면은 평상시하고 그렇게 달라 보이는 스윙은 아닌데 네. 다만 임팩트 구간에서 조금 더 릴리스가 조금 늦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클럽 페이스가 조금 열려 맞아서 끝에서 페이드가 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와, 카트 도로에 한번 맞고 와, 이 볼이 박준철 챔피언을 살렸습니다. 덕분에 이 거리에도 굉장한 그 이득을 봤어요. 그렇죠. 단거리로 와서 거기다 카트 도로까지. 예. 정현호 선수의 세컨샷 6번 아이언. 아이고 왼쪽이다. 아, 백스윙이 조금 인사이드로 들어오면서 왼쪽으로 당겨지는 샷이 나왔고 거기다가 네. 또 캐리 자체도 스윙이 너무 플랫하게 다니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약간 두껍게 맞는 샷이 나왔습니다. 예. 사실 정현호 챔피언은 어드레스 들어갔을 때 볼의 위치가 좀 약간 멀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9번 아이언. 굿샷. 야, 나이스 온. 나이스 온. 굿샷. 맞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트러블 라이였는데 깨끗하게 올라갑니다. 저 올라갔다 보면 내리막이잖아요. 안 보시는 게 어떨까요? 내리막까지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워낙 그 관록이 있는 플레이를 네. 하다 보니까 또 이 코스에는 어느 정도 많이 적응이 돼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좀 생각이 많았던 것 네. 같습니다. 자, 경기 도우미 캐디와의 의견에서는 좀 한가? 이견이 있기도 했는데 결국엔 미스샷이 나왔어요. 평상시 지금 그 스윙하는 스타일, 스트로크하는 스타일 보면은 굉장히 그 꼼꼼하게 플레이를 네. 하는데 오히려 오늘은 쇼 게임에서 좀 약간 허점이 보이는 정현호 챔피언입니다. 그렇습니다. 파펏. 오야! 저는 지금 정확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 한가운데 들어갔는데 왜 튀어나오지? 한가운데로 갔는데. 아깝네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홀이 볼을 뱉어내는 상황이었어요. 박준철 선수의 버디 시도입니다. 아, 미리 갑시다. 보는군요. 크게 무리하지 고맙습니다. 않고 2퍼스로 마무리하겠죠. 그렇습니다. 아, 그때 핀을 뽑았으면. 사실 오늘 비도 오고 네. 현재까지 플레이들 보면은 뭐 핀을 뽑고 플레이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안개 속에 있습니다. 이제 팽팽한 승부는 점점 더 이어지는 가운데 남은 홀은 단 두 개. 파3 17번 홀과 파4 18번 홀이 남아 있습니다. 야, 이거 아주 정말 팽팽한 승부인데요. 네. 17번 홀 내리막 파3 홀입니다. 네. 165m. 실제 플레이하는 거리는 워낙 그 골조차가 있다 보니까 약한 150m 정도의 샷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 그렇습니다. 파3 홀입니다. 6번 아이언. 굿샷. 넉넉한 클럽으로 부드럽게 쳤는데요. 굿샷. 오, 나이스 좋습니다. 아니, 거의 뭐 3-4m. 야, 이런 아주 그 타이트한 상황에서도 네. 정윤호 챔피언은 상대방에 대한 그 칭찬 아주 뭐 전혀 아끼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8번 아이언. 아, 이거 좋다. 나이스. 오, 방향은 너무 좋았는데 예. 마지막에 언덕을 다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와, 실력, 매너, 뭐 빼놓을 게 없는 최고의 경기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비가 좀 그치다 보니까 두 선수가 경기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은 더 수월해질 것 같아요. 이런 게 하나 탁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린의 상태도 차이는 생겼고요. 지금 아주 뭐 절대절명의 버디펏인데 두 선수 다 아마 다 똑같은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이거 하나 탁 떨어져야 그렇죠. 되는데. 게다가 오늘 쇼퍼스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긴 거리 퍼스는 정현호 챔피언은 확실한 한 방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퍼팅 스트로크 할 때 보면은 참 그 리듬감이 좋은 네. 골 스윙만큼이나 리듬감이 좋은 선수예요. 자, 오르막에 이어지는 내리막. 조금 짧았습니다. 큰 시드 받기에도 아주 애매한 그렇죠. 거리예요. 버디 팟 거의 평지성이고 아주 큰 브레이크 있는 자리도 아니라서 네. 사실 한번 노려볼 만한 버디 팟입니다. 아, 출발부터 오른쪽이었는데 여기에서 멈추는 거예요. 맞습니다. 컨시드 파. 바로 왔어. 정현호 챔피언의 지금 남아있는 파펫이 예. 상당히 긴장될 것 같아요. 오늘 또 저런 쇼펫 이렇게 실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와, 이 거리 참 만만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거리인데 반대로 생각하면 정말 불안한 거리기도 하거든요. 네, 홀컵이 시야에 들어오기 때문에 고개가 돌아가기가 쉬운 펫입니다. 네. 오. 잘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아, 두 챔피언들이 얘기한 대로 오늘 마지막 홀 18번 홀까지 가는데 뭐 연장전까지 갈 수도 있고요. 지금 모릅니다. 박준철 챔피언 그 리액션 보면 이제 막 거의 하트택이 올 것 같은 그런 표정인데요. 18번 홀. 아, 이제 승부의 홀입니다. 356m 파4 홀인데요. 페어웨이가 아주 그렇게 좁은 편은 아니에요. 예. 또 왼쪽에 범면이 공을 잡아줄 거고 우측만 좀 조심하면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홀이 그 그린의 언듈레이션이 상당히 많은데요. 핀 포지션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네. 거의 중앙에 왼쪽에 경사면을 타고 오는데
제일 좋은 방향은 핀 하이로 약간 우측으로 공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승부의 마지막 홀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굿샷. 안정된 스윙 끝까지 맞습니다. 유지하네요. 네. 뭐 1번 홀 드라이버 샷이나 18번 홀 드라이버 샷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참 앞에서 저렇게 안정적으로 페어웨이 중앙으로 쳐놓으면 참 정현호 챔피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이 가는 티샷입니다. 그렇죠. 와, 이거 잘못 쳤다. 방향이 좀 왼쪽으로 가는데 사실 비가 오지 않았으면 번면이 조금 더 볼을 내려보내주긴 하거든요. 네, 지금 러프에서 라이도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샷을 하게 되겠는데 스윙 자체는 몸의 회전도 상당히 좋고 네.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임팩트 때 조금 더 힘을 주게 되면은 피니시 때 저렇게 몸이 더 출렁이는 것을 볼 수 있는 정현호 챔피언의 스윙입니다. 예. 5번 아이언 주세요. 발끝 내리막 트러블 라이의 정현호 챔피언. 지금 세컨샷을 공략하는 앵글이 왼쪽이 굉장히 안 좋아요. 네. 왼쪽이 아직 그 화면 우측에 보이는 저 언덕이 상당히 높은 언덕이라서 그렇죠. 그린을 왼쪽으로 미스하면 절대 안 되고 하지만 핀보다는 약간 좌측으로 공략을 해서 공에 좀 런을 기대를 해야 되는 샷인데요. 네. 5번 아이언. 굿샷. 나이스. 잘 떨어졌어요. 예. 나이스. 자, 타고 흘러 들어옵니다. 이야. 와, 굿샷. 기대로 갔. 이야, 잘 쳤습니다. 네, 기가 막히게 정말 쳤어요. 기가 막혔어요. 온몸을 다 던져서 쳤습니다. 와, 정현호 챔피언의 승부수 통했습니다. 이야, 완전히 전세 역전인데요. 예. 6번 아이언. 온. 오, 예. 왼쪽에 어는 됐지만 좀 짧게 올라갔습니다. 저 위치에서 예, 버디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예. 잘 붙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전세를 순간적으로 역전을 시킵니다. 자, 다시 볼까요? 5번 아이언 샷이었거든요. 임팩트까지는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굿샷. 하지만 몸이 나이소. 좀 딸려갔지만은 임팩트가 상당히 좋았어요. 좋습니다. 와, 이 샷은 어디로 갔어요? 나이스. 더 샷 오브 더 데이. 오늘의 샷이었어요. 기가 막히게 왔다. 예. 저희 카메라 감독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기가 막히게 왔습니다. 약간 오르막이죠. 그냥 평지 느린 평지 정도로 가볼까요? 오르막으로 오른쪽 한. 와, 베테랑 정현호 챔피언의 그 위용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하얀 부분 두 번 찍고 있잖아요. 그 뒤에 바로 있는 거. 지금 처음에 스타트 할 때는 화면 왼쪽에 있는 마운드가 살짝 영향을 줄 거고 그리고 네. 사실 제일 많이 영향을 주는 거는 화면 우측에 보였던 아주 큰 마운드인데요. 그렇죠. 약간의 더블 브레이크도 있고 마운드를 넘어갔다 내려와야 되고 홀 주변에 가서 오른쪽으로 급격히 꺾기는 아주 어려운 퍼입니다. 버디 팟. 예, 왼쪽을 많이 태우는군요. 네, 최선을 다한 퍼이에요. 예. 박준철 챔피언의 표정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아, 그렇죠. 이런 표정이에요. 자, 정현호 챔피언의 이 버디 들어가면 바로 8강전으로 갑니다. 오히려 아주 짧은 퍼보다는 저 정도 거리의 퍼에 조금 더 퍼스를 할 때 공에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거리이긴 합니다. 네. 버디. 야, 왼쪽. 아, 이번에도 좀 피니시 자세에 조금 네.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 이 저 영상 보면서도 본인도 충분히 그렇게 느낄 텐데 모든 샷이 그렇듯이 퍼팅 스트로크 할 때도 피니쉬가 있습니다. 피니쉬를 잡아줘야 돼요. 네. 몸을 써보는데 온몸을 뒤틀어도 안 들어가네요. 네. 들어가면 연장전. 나이스 팟. 됐습니다. 자, 오늘 박준철 챔피언과 정현우 챔피언의 16강전 경기는 플레이오프 연장전 경기로 갑니다. 와,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누가 올라갈지. 두 선수 다 거의 지금 뭐 멘탈 소진 상태인데 네. 이제부터는 뭐 거의 집중력, 정신력의 싸움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16강전 경기 중에 최고의 경기로 꼽힐 경기가 바로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지. 이제는 플레이오프 연장 첫 번째 홀입니다. 일본 홀에서는 오늘 플레이할 때 정현우 챔피언이 이 홀에서 네. 먼저 버디를 잡았었죠. 그렇죠. 굿샷. 고맙습니다. 네, 페어웨이 중앙 우측 이번에는 가운데 살짝 갈라져 있는 페어웨이를 미스를 했습니다. 네. 내리막 러프에 걸렸어요. 정현우 챔피언. 오, 이거 안 좋다. 약간 우측으로 밀리는 샷인데요. 네. 오른쪽 범면에 걸렸지만은 그래도 파5 홀 뭐 오늘 상황으로 봐서는 투원이 가능한 홀은 아니기 때문에 네. 거기 똑바로 가. 레이업만 잘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 파5 1번 홀에서 이제 두 번째 플레이를 하는 상황인데 사실 처음 플레이를 했을 때 지금 보시면 발끝 오르막의 경사가 굉장하거든요. 네, 상당히 높네요. 네. 지금 또 왼쪽 카트 도로 너머로 가게 되면은 왼쪽엔 또 아로바운스가 있다 보니까 네. 유틸리티 클럽으로 공략을 하는데요. 그렇죠. 일단 우측을 좀 많이 넉넉하게 보는 방법도 있고 네. 아니면은 클럽 페이스를 좀 열어놓고 공략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견고한 그립을 쥐고 있습니다. 이런 실수를 하네요. 오버 라이언즈요. 네, 이 공이 살짝 떠 있었던 상황에서 오히려 저는 유틸리티 클럽보다는 오히려 페어웨이 우드가 낫지 않았을까 네. 싶은 생각도 드는 상황이었는데요. 야. 생각지도 못한 실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졌네. 예, 이 팽팽했던 균형이 이 두 번의 샷으로 그냥 깨지네요. 네, 지금 세 번째 샷도 정확하게 안 맞았기 때문에 많이 가지 못했어요. 네. 반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박준철 챔피언입니다. 공이 쏙 박혀 있어. 러프. 네, 맞습니다. 예. 공이 러프에 박혀 있어서 많이 보내지는 못했지만은 정현우 챔피언은 여기서 지금 네 번째 샷을 그린에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생각보다는 좀 왼쪽인데요. 예. 와, 그 통 안에 세컨샷 서드샷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아무래도 그 티샷 미스에서 비롯이 되긴 했지만 예. 클럽 선택에 실수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피칭 웨지로 세 번째 샷. 네. 네. 이때 뒤쪽. 안전하게 그린에만 올려놓고 일단 투 퍼스로 마무리하면은 매치를 끝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다섯 번째 샷입니다. 이게 들어가야 돼요. 예. 네. 오! 야. 나이스 샷인데요. 예. 뭐 투퍼스로만 마무리해도 8강으로 갈 수 있는 박준철 챔피언. 아, 물론 이제 끝이 보이긴 하는데 끝난 것은 아니고. 와, 정현우 챔피언은 지금 많이 허무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연장까지 잘 끌고 왔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 퍼스는 지켜봅니다. 버디 퍼트. 나이스. 나이스. 어? 이거 좀 강했어요. 예. 붙이지 못했습니다. 착잡하게 만드네요. 그렇죠. 파펏. 이것도 모르거든요, 이러면. 나이스. 됐습니다. 수고했어. 자, 연장전 승부 끝에 크리스탈 밸리 컨트리 클럽의 박준철 챔피언이 8강전으로 갑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주 정말 멋진 승부였어요. 예. 와, 정말 멋진 승부. 아, 벤제프 클럽 챔피언십의 본선 무대 다운 명승부였습니다. 다만 정현우 챔피언은 연장전 1번 홀에 티샷 미스에 이은 세컨샷, 서드샷. 아, 통안의 샷으로 남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2023 벤제프 클럽 챔피언십 강권호, 허찬구, 정동혁, 조익래, 박진환, 박준철, 김봉희, 문지선 8강전 대진이 완성이 되고 있는데요. 쟁쟁한 선수들 네. 다 올라왔는데요. 야, 이번 시즌의 8강전부터도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군요. 예.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